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절 하루 전날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영하 1.9도를 비롯해 구미 영하 4.6, 포항 영하 0.7, 안동 영하 7.8도로 모든 지역이 영하를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7도를 비롯해서 4도에서 8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당분간 맑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가 유지되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다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민들을 상대로 각종 대출 사기를 일삼아온 조직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대출로 그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출 전문 사기단 A 조직은 은행 직원인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제1금융권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입니다. 이를 보고 전화 온 서민들에게 23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 보증금을 내면 싼 이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속은 170명은 7억 9천여만을 사기당했습니다. 휴대전화 담보대출 사기단 B조직은 휴대전화 개통 즉시 소액 대출 가능이란 문자를 보낸 뒤 신분증을 보내온 138명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사라졌습니다. 1억 2천여만 원어치의 휴대전화 138대는 외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자동차 담보대출 사기단 C조직은 자동차를 담보로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14명의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계약하고 2억 원가량의 차량 16대를 대포차로 팔고는 잠적했습니다. 이들 사기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노렸고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대출금은 만져보지도 못한 피해자들은 대출 보증금과 휴대전화, 자동차 할부금을 갚아야 하는 것은 물론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나 자동차가 범죄에 악용되지는 않을까 불안해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자신의 동의 하에 자동차나 휴대폰, 대출금 채무를 떠안았으므로 모두 민사상 법적 채무를 피할 수 없어서 이중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서민대출 사기단 4개 조직 57명을 적발해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4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조직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북 도청 이전과 함께 대구 경북의 싱크탱크인 대구 경북 연구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경상북도가 빠른 시일 안에 분리 방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윤옥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이달 초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1월 말까지 대구 경북 연구원 분리 문제를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라고 경상북도에 요구했습니다. 도의회는 경북도청 이전과 함께 대경연구원도 분리해서 경북에 특화된 정책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기조가 대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신도청 시대 경북의 100년 대계를 연구하는 경북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는 특히 전국적으로 두 군데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한 연구원은 대경연구원 하나밖에 없다며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연구원 분리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2년간 통합 운영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지난 2007년 분리됐습니다. 연구원이 분리되면 대구 경북의 협력이나 연계 연구가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분리된 경북연구원이 현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인 지역생활권 개발에 더 주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경북은 기본적으로 농도이고 또 앞으로의 추세는 주민 밀착형 연구가 더 균요하기 때문에 경북연구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경연은 분리가 불가피할 경우 대구에 본원을 두고 경북에 분원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경북 분원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은 지난 1991년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11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입니다. MBC 뉴스 정유로입니다. 울릉군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 임대주택인 보금자리주택 110가구를 건립합니다. 울릉급 도동리
70가구, 서면 남설이 24가구, 북면 천불이 16가구 등 3개 지역에 건립되며 내년 5월 공사를 시작해서 오는 2016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구미시는 구미기독교연합회가 100년이 넘는 구미지역 교회 12곳에 자료관을 짓는다면서 전체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8억 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한 금액 중에 내년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구미시는 나머지 예산도 자료의 역사성 등 추후 검토 과정을 거쳐 반영할 계획인데 다른 종교단체들이 특정 종교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